하나님 오늘 또 우리 렘넌트 데이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God has called us to this place for a remnant day.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And how thankful are we that God is leading us into the place where He desires most, and He is leading our lives in this season.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곤 합니다. And let's have a glory of applause for God who has called us here. 이번에 또 한 해 응답 25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And this year we're walking the path of the answer of 25 hours. 성취하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곤 합니다. And let's with joy let's praise God.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상 정치와 포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성삼이 하나님만이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바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리시고 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이 가문의 길 237호 총 종족의 천복자입니다. 해보니
보고 미래를 보며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 정복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는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 포로와 왕을 살리러 갑니다. 우리는 돈 받을 필요 없는 길을 가고 있음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삼삼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바란 남은 자랑 빛자 남은 자랑 길자 향상살기 시공과 초원의 순례자 오늘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세임을 얻는 은혜 날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방방한 자세임을 얻은 더하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 갔도다. 땅 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니 달려도 공주치에 폭발어 높이 곤지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봄빛이 않고 걸어도 비곤지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니 독수리가 치며 하늘로 올라가 갔도다. 땅 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우뜻 살려도 달려도 봄빛이 있고 달아도 비곤지 않네 오직 영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봄빛이 있고 달려도 봄빛이 있고 걸어도 비곤지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봄빛이 있고 걸어도 비곤지 않네 오직 여호와를 새 힘을 얻으니 새 힘을 얻으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37 5천족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성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반드시 돼야지 세계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섬유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고백합시다. 반드시 되어질, 반드시 되어질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한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반드시, 반드시 되어지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세상을 치유한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섬이다.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방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섬이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납니다. 또 렘넌트로 데이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And we are gathered here for Remnant Day, and we are worshiping God here.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가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And so, what is the greatest grace that God has allowed in our lives?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지요. It's the grace of realizing the gospel and having this gospel become every aspect of our lives.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 삶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And as we keep in mind this grace that God has granted to us, let us give this praise. 나
영혼의 전부터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질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혼의 전부터 영혼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질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곳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랩노트는 이 377 서비스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 삼칠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만 포기하지마. 너는 파수꾼,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흔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양적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에서 살려야.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남편들은 이 삼칠칠 서비스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 삼칠년 강이 너의 것. 힘들지만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그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리.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377 서비스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 삼칠연장이 너의 것. 흔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마, 포기하.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랩노트는 이 삼칠지읍 서비스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 삼칠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아멘. RUTC 뉴스 시청하신 후에 대구 지역 렘넌트 연합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After watching the RUTC news, the Daegu region choir will give praise. 제26차 세계 선교대회 주제곡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 위아.kr에 업로드됐습니다. 누구나 다운받아 선교대회를 마음담고 미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3월 28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렘넌트 신학연구원 RTS, 렘넌트 글로벌 스쿨 RGS, 렘넌트 리더스쿨 RLS의 졸업 및 입학 감사예배가 지난 22일과 24일 각각 열렸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 등록이 오는 3월 1일 마감됩니다. 탑렘넌트 퀴즈 오디션의 마지막 일정이 오늘 핵심 후 영남 지역 렘넌트를 대상으로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세계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렘넌트 전이 이번 주는 두바이 렘넌트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26차 세계 선교대회 주제곡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 위아.kr에 업로드됐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주제곡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의 악보와 MR이 위아.kr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20개 언어로 번역된 선교대회 음원은 오는 3월 18일부터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운받아 선교대회를 마음담고 미리 기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26차 세계선교대회 선교사 합숙 등록은 오는 3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후원교회에서 일괄 등록하는 경우와 후원교회 없이 자비량으로 입국해 등록하는 경우 모두 선교대회 실무팀에게 직접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선교대회는 오는 4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19일부터 1박 2일간 선교사 합숙이 열리고 이어 21일 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4월 23일 주일은 선교축제 주일로 오전 11시 유광수 목사가 전하는 선교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3월 28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 30분에 1강 말씀이 시작하고 오후 2시에 2강과 3강이 열립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한편 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지난 21일에 열렸습니다. 현장복음 메시지 15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16과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17과 예수님의 권세를 주제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올해는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전하며 이를 위해 기도의 망대, 현장의 망대, 교회의 망대를 만들라고 강조했습니다. RTS, RGS, RLS 등 전도협회 산하 학교들의 졸업 및 입학 감사예배가 지난 22일과 24일 각각 열렸습니다. 먼저 렘넌트 신학연구원 RTS 학위 수여식 및 입학 감사예배가 지난 22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선 국내 RTS 연구원생 47명, 신학부생 32명, 탄자니아 연구원생 5명, 대만 연구원생 2명, 일본 연구원생 2명, 파나마 신학부생 5명, 전도전문 신학연구원생 18명 등 모두 111명이 졸업했습니다. 또 2023학년도 신입생으로 신학부 31명, 연구원 본교 51명, 해외통신과정 3명 등 총 85명이 입학했습니다. 이날 연구원장 류광수 박사는 시작, 마지막, 영원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박사는 신학을 했으면 전도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리 세팅해야 할 세 가지,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기도, 현장을 살리는 전도, 미래 살리는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정은주, 김동권, 최정웅, 김은복 목사 등 협회와 총회 인사들이 주요 식순을 맡았고 우수 졸업생을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 오후 1시부터는 렘넌트 글로벌 스쿨 RGS 졸업 및 입학식이 덕평 RUTC 이동 1층에서 진행됐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렘넌트가 현장에 나가는 것은 헤매러 가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러 나가는 것이라며 반드시 받게 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을 두고 혼자서 5분이라도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RGS는 21명이 졸업해 현장으로 파송됐고 20명의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 24일은 렘넌트 리더스쿨 RLS의 졸업 및 입학식이 함양 본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졸업식엔 13명의 렘넌트가 현장 살릴 선교사로 파송됐고 중등과정 12명, 고등과정 6명 등 18명이 새로 입학했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선 유광수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팀, 특전사 별동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선배가 신입생에게 타이를 전달하는 타이 전달식, 목회자가 졸업생을 축복하는 안수기도 시간 등 졸업과 입학을 축복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등록이 오는 3월 1일 마감됩니다. 이번 훈련은 3월 7일 덕평 RUTC에서 열리며 지난 12월에 이어 구원의 길을 교재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1강이 오전 10시 30분, 2-3강이 오후 2시에 진행되고 현장 참석자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년 봄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오는 3월 10일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는 6월 2일까지 12주간 수업이 열리며 수강생들은 개인 스케줄에 따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학원 사이트 좌측 강의 보기 메뉴에 들어가 로그인 후 시청할 수 있으며 강의 영상을 수강한 자필 녹취록과 최근 본부 메시지 리포트 등 5가지 과제를 제출해야 학기 이수가 인정됩니다. 한편 초등 전도신학원과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오는 3월 11일 개강해 10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초등 신학원은 4학년부터 6학년 렘넌트, 청소년 신학원은 중고등학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학원과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 모두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각 신학원 등록 메뉴에서 온라인 신학원은 3월 8일,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3월 10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강북청신 졸업생이자 전직 회장, 경찰과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랩넌트입니다. 저는 23살 대학생 랩넌트로 전문인 목회자의 언약을 붙잡아 이번 학기 제가 훈련받은 강수초신에서 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린 저에게 초등 전도신학원은 말씀의 시가 심기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랩넌트 전문별 인턴십이에요. 랩넌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신학원 다닌다고 더 믿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다녀야 할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또 들었어요. 토요일 늦게까지 들었던 메시지는 겨자씨같이 아주 작아 보였지만 그 작은 시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안 믿어져도 말씀 듣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지금은 몰라도 여러분 영혼 속에 심겨진 이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제 성적 따라, 제 선택에 따라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생명만 없는 대학에 생명 있는 나를 파송하셨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되돌아보면 전도신학원에서 심겨진 말씀은 큰 나무가 되고 현장 살릴 열매가 되었죠. 여러분도 같은 은혜가 있길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 속에 미래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팜 랩넌트 키즈 오디션이 오늘 영남 지역 랩넌트를 대상으로 대구 하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핵심 후 12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선발된 랩넌트는 2023 언약과 꿈 어린이 찬양 앨범의 보컬과 워십으로 참여하며 영성과 기능을 함께 갖춘 랩넌트로 성장하도록 부모님과 함께 합숙하며 훈련받는 시간도 갖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호남, 경기 등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 이번 오디션은 오늘 영남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RUTC 뉴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 온 세계 교회 하태영 장로와 심성희 권사 등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부산노회 재직 세미나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와 의료 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3월 1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3월 4일 토요 핵심 예배는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얘들아 안녕? 나는 두바이에 살고 있는 렘넌트야. 두바이는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하루에 다섯 번 공식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져 대부분의 시설에는 기도실, 예배실이 있는데 무슬림들은 그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메카를 향해 기도해. 이 사람들에겐 이슬람이 종교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게 느껴졌어. 우리 교회는 2011년 영국에서 장로님과 전도사님 가정이 두바이로 오시면서 시작됐어. 우리 교회는 두바이에 있는 유일한 다락방 교회야. 우리는 전도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은 교회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해. 작년부터 홈스쿨이 시작됐거든. 우리는 매일 아침 7시까지 학교로 가서 기도수첩 묵상과 호흡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수업은 7시 반부터 시작되는데 강의만 계속 듣는 지루한 수업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수업이 끝나면 항상 정시 예배를 드려 강단 말씀을 성경으로 찾아 읽고 말씀의 배경에 대해 알려주셔. 또 아침에 붙잡았던 사모늘을 점검하고 포럼하고 있어. 지도자 선행, 오늘 은혜 받은 메시지, 독서, 예수과 복습, 오늘 꼭 할 것 등 다섯 가지 실천표도 함께 점검하는데 실천할 때마다 점수를 받을 수 있어. 동생들이 지우개도 잘 빌려주고 소리도 안 질러서 너무 좋아. 집에 돌아가서도 저녁 7시가 되면 줌에서 만나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기도수첩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어. 교회가 학교이기도 하고 엄마가 교회 선생님이자 학교 선생님이기도 해서 가끔은 여기가 집인지 학교인지 교회인지 헷갈리기도 하지만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우리 교회는 인도, 필리핀, 중국,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오신 다민족이야. 선생님은 나는 다민족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나라에 오고 있지만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살리려고 보내신 소중한 분들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 성공이 아닌 237 복고마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라고 조용히 기도드렸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꼭 세 가지들이 있는 두바이 RUTC를 세우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종교와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두바이가 복음의 빛을 237 나라로 전달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도록 너희도 함께 기도해 줄래? 그럼 안녕! 전 세계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얻고 매일 깊은 시간을 통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여정을 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 달란트 전시회 시상식 사회를 맡은 장진영 목사입니다. 이번 달란트 전시회는 총 183개의 출품작 중 134개가 청소년 수련회 현장에 전시되었으며 그중 1, 2차 수련회에 참석한 렘넌트들의 투표로 분야별 7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서밋상인 시, 수필, 사진, 웹툰, 영상, 음악 분야, 전도자상인 그림 분야입니다. 수상자 7명의 렘넌트는 중앙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밋상이며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시상은 청소년 선교국장 황관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서밋상 시 분야 사랑의 교회 김시원 렘넌트 위 렘넌트에게 2023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 달란트 전시회 시 분야에서 청소년 25시를 표현한 작품으로 인정하여 교회의 자랑이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하며 서밋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5일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총재 류강수 목사 청소년 선교국 국장 황관주 목사 대독 수필 분야 임마누엘교회 하예완 렘넌트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사진 분야 임마누엘교회 명진선 렘넌트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웹툰 분야 생명의 빛교회 강다인 렘넌트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영상 분야 임마누엘 해운대교회 이지민 렘넌트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음악 분야 임마누엘 해운대교회 김준현 렘넌트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도자상인 그림 분야입니다. 시상은 류강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도자상 광주 세계대교회 김수아 렘넌트 위 렘넌트에게 2023년 세계청소년수련회 달란트 전시회 그림 분야에서 청소년 25시를 표현한 작품으로 인정하여 교회의 자랑이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하며 전도자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5일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총재 류강수 목사 청소년 선교국 국장 황관주 목사 대독 상장과 상패 그리고 상금이 수여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진 촬영이 잠시 있겠습니다. 상임위원 김동건 목사님, 강태웅 목사님, 렘넌트 훈련 지도 담당 신봉주 목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세계복음화 상임위원 총재 류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3월 학원복음화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렘넌트 데이답게 우리 박수와 환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제일 중요한 나의 망대 세우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The remnants you must begin to raise your most important own partisan. 이사야 62장 6절 12절이죠. It's Isaiah 62 verses 6 through 12. 왜냐하면은 여기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The reason is because he told us here to raise watchmen.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나하고 똑같이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When I was attending college, I'm sure there are many people just like me attending college. 일단 뭐 형편이 그러니까 부산에서 공부를 했어요. And because we're all pretty much in the same situation, we were studying in Busan. 이제 부산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대학을 그 고신 대학을 공부를 했어요. I studied in Busan and I went to Goshen University. 뭐 그때 하버드생들은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겠죠. I'm sure at that time Harvard students were studying in Harvard University. 뭐 똑같은 시간에 또 서울대에서는 서울대학생들이 공부를 하겠죠. At the same time, Seoul National Student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were studying there. 렘넌트를 꼭 기억해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nd so remnants, remember, that's not what's important. 예, 나는 대학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That what I made in the college was this. 이거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And whether you make this or not is going to determine everything.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And so starting now, remnants, you need to make your own partisan. 제일 첫 번째로 이게 만들어야 될 게 뭘까요? What's the very first thing that you must make? 예.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Starting now, little by little, begin praying. 네, 여기에 그냥 기도가 아니고 중요한 것을 편집하게 되죠. And that's not just any kind of prayer. You are editing the important things. 네, 그러면 여기에 플랫폼이 돼요. Then that becomes the platform. 이걸 준비라는 거죠. That you are preparing this. 아,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면 뭐합니까? 이 준비가 안 되지면 쓰임을 못 받죠. And no matter how good of a college you go to, what's the use if you don't have this prepared? Then you will not be used by God. 사실 쉬운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And the reason why it's easy is because you begin this in prayer. 이제 기도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뇌, 영혼 이런 부분들이 보좌와 연결되는 겁니다. Now prayer is connecting your thoughts, your heart, your brain, your soul to the throne. 굉장하죠. It's tremendous. 이래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겁니다. When that happens, you can see God's word. 네, 기도를 좀 하면 말씀이 보이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You pray just a little bit, you can see the word. From that point on, faith begins to grow. 그래, 이 부분이 딱 말씀으로 설계가 딱 시작되죠. Now what you can do is you can begin to plan with the word. 예, 이걸 보고 말씀으로 빛을 비추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파수대라고 하는 겁니다. And because you shine the light with the word, you become the watchtower that shines the light. 예, 그래서 예, 여러분은 두 가지 렘넌트 일곱 명이 기다림을 했어요. And so you have to remember that the seven remnants, what they did was wait. 그러고는 도전했습니다. And they challenged. 예, 기다리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빛을 가지고 기다린 겁니다. You're not just waiting. You're waiting with the light. 파수꾼이 빛을 두고 기다리지 깜깜하게 기다리진 않잖아요. That a watchman waits with the light. He's not going to stand there in the darkness.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빛을 딱 밝혀서 있는 거죠. That you shine the light because others must see that and be saved by it. 그럼 뭐 위험할 때는 가서 도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And when things are dangerous, and you actually go to save them. 네, 이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증거가 옵니다. That absolutely evidence will come to you. 네. 증거 온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And now with the evidence that comes to you, you head out into the world. 그걸 보고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We call that design. 맞도록 짠 거죠. That you design it so that it matches with this world. 이러면 여러분은 모든 세계를 살리게 돼요. Then you'll be able to save all the world. 이런 안테나가 딱 서는 겁니다. That you are raising this kind of antenna. 지금은 여러분 안테나 크게 안 보이지만 다 있어요. That right now you can't see these large antennas, but they all exist. 옛날에는 자동차에도 이 안테나가 있었어요. Even in the past, on the cars, they used to have these antennas. 예, 지금은 차 안에 다 있습니다. These days, the antennas exist all inside the car. 옛날에는 뭐
무전기에도 안테나 있었죠. Even the past for our walkie-talkies, we used to have an antenna. 지금 여러분 휴대폰 안에 안테나 다 있습니다. And inside your cell phones, you all have antennas. 이제 모든 세계를 소통하죠. And so you can communicate with all the world with that.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 소통이 되는 Because there's a chip inside your phone, you can connect with all the world. 이때부터 뭐가 소통이 되느냐? From this point on, what can you communicate? 보좌. The throne. 이렇게 소통이 막 있나요? And this is how you communicate.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It has come upon you. 그 나라의 일. And the things pertaining to that kingdom. 그 정도가 아니고 기도는요. 이 소통은 우주의 축복을 누리죠. It goes beyond that, but this communication is prayer. You are enjoying the blessing of the universe. 그러고 세상 살리게 돼요. And you will save the world. 이게 망대입니다. This is the bartizan. 예. 그래서 아주 렘넌트가 중요합니다. So it's very important for our remnants.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That it's called bartizan in English. 예. 여기에 워치 타워도 있고 여기에 플랫폼도 있고 여기 안테나도 있는 것이죠. And inside the bartizan we have our watchtower, platform and antenna. 자, 이거를 이제 공부해야 돼요. And now this is what you are studying. 자, 그러면 우리 한 넉 주 동안에 포럼하게 되겠죠. If that is so, then for 4 weeks we will do forum.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렘넌트 아볼로에 대해서는 In the midst of all that, the very important remnant Apollos.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The scripture passage is Acts chapter 18, verse 24 to 28. 예, 렘넌트 얘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It's very important for our remnants. 브리스가 부부를 브리스가 만나게 되죠. And so he meets with Priscilla and her husband. 이제 이 아볼로는 아주 실력 있는 사람. And this Apollos was a very skilled person. 렘넌트는 일단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실력을 갖춰야 돼요. And so remnants, of course, studying is important. What's more important than your studies is your skill. 이 실력을 갖추면 쓰임 받게 되죠. Because if you're equipped with this skill, then you will be used. 특히 제가 그 영어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대학 들어가서 공부한 거 대학원에서 공부한 거는 시간 많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That I studied English a lot, but the things that I studied in college and in grad school, after time passed, I forgot them all. 뭐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That by my experience, it was that. 근데 공부 아무리 안 해도 중고등학교 들어갔던 거는 안 잊어버려요. But even though I didn't study all that much, what went in when I was in junior and senior high, I don't forget. 이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That those words come to mind. 근데 막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막 논문 쓰면서 막 이런 거 봤던 거 있지요. But the words that I really studied while writing my thesis in college and in grad school, I forgot them all.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And so remnants right now is very important. 막 어려운 일 생겨도 속으면 안 돼요. Even if difficult things happen, do not become deceived.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나 스탈린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그 사람은 어릴 때 여러분만 할 때 집에서 늘 폭력을 당해. During World War II, Stalin and Hitler killed so many people, but when they were your age, they were always abused at home. 근데 그걸 속으면요, 그게 전부 입력돼 버려요. If you are deceived by that, all that gets imprinted in you. 이게 뇌에 다 입력돼 버려. That it all gets inputted into your brain. 그래서 영혼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이상한 사람 돼 버려. It enters into your soul, and so later on, you become a very strange person. 뭐 공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이상한 사람이 돼요. It doesn't matter how much you study, you'll become a very strange person. 그 어떤 사람은 막 숨어 다니면서 사람을 막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go seeking out killing others. That's what they do. 뭐 아무 이익도 없는데 큰 문제인데 그러고 다녀요. Even though it doesn't benefit them at all, they cause these big problems and they do that.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걸 만들고 있다니까요. And so right now you are building your partisan right now. 그래서 이걸 제대로 딱 만들면.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And if you properly make this, then answers will come. 아볼로는 일단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That first of all, Apollos was from Alexandria. 알렉산드리아 그때 당시에 세계 3대 문학 도시였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And Alexandria is one of the three leading cities of that time, but he was from there. 지금 많겠지만 그때 당시에 3대 문학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아테네 있고 이 알렉산드리아 있고. 이 있은 중에 그저 알렉산드리아 큰 거야 말이야. And so there were three of these. There were three of these great literature cities, and the one was Athens, and one was Alexandria, and he was from there. 그리고
굉장히 말도 이렇게 잘 표현하는 아볼로였습니다. And he was also very eloquent. 그리고 아볼로는 성경에도 좀 능하다. 성경도 많이 알았다. And he was always also well versed in the scriptures. 그런데 브리스가를 만나 가지고는 영역을 갖춘 겁니다. But after meeting with Priscilla, he equipped himself with spirituality. 자, 브리스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Because what did Priscilla ask him?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만 이길 얘기인 거요. That she spoke about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자, 이건 렘넌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And so now for the remnants, these are very important. 나머지는 words. 성경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고요. The rest you can just look it up in the Bible. 그럼 아볼로에게는 뭐가 왔습니까? And what came to Apollos? 실력과 영역을 겸비한 겁니다. That he was able to equip himself with both spiritual power and with skill. 예, 아볼로에게 원래는 실력밖에 영역이 없었는데 이걸 갖추게 된 거죠. That first he only had skill, but later on he was able to equip both these things. 그래서 렘넌트는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And so number three is very important for our remnants. 예, 실제로 여러분들은 학업도 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걸 아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Yes, you do need to have your studies, but you also need to know the spiritual things. Have faith.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아는 겁니다. Yes, you do need to know things you can see with your eyes, but also know the invisible. 자, things. 오늘 여기서 렘넌트들이 꼭 해야 될 거. And so, what our remnants must do here today? 잘 안 믿어지지. That you don't find this believable. Do 그게 렘넌트 나이예요. That's what it's like at your age. 렘넌트 때 잘 안 믿어진다니까. And during your remnant years, you don't really find this. 어려움 생기면 막 어려움은 느끼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When hardships comes, you feel that hardship, but God is with me. You don't really feel that.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성경 보면서 조금씩 증거를 보게 되잖아요. That's why you listen to the pastor's sermon, you read the Bible, and little by little evidence comes to you. 그래서 나는 여기 선 게 증인으로 선 거거든요. And so I'm standing here today as a witness.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가서 가르치라 안 그러고 증인이 되리라. When Jesus sent out his disciples, he didn't say go and teach. He said go and be my witness.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What do those words mean? 렘넌트는 지금부터 중요한 증거를 붙잡으라. The remnant starting now hold on to the important evidence. 렘넌트 때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 버리면 응답은 나중에. 계속 옵니다. If you hold the sure evidence right now when you are remnants, then answers will come later on. 그래서 렘도 생각 싹 바꾸고 있대요. 전혀 걱정하지 마라. And so remnants completely change your thinking. Don't worry at all. 부모님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 옛날 살아온 걸 기초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니까. Parents have no choice but to be that way. They speak about things based on what they learned from the past. It's not a bad thing. 아,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 여러분들 합격시켜야 되니까 공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밖에 없지. And teachers have no choice but to be that way. Why? Because they have to get you into those colleges. They study this way or study that way. 그거 속으면 안 돼. 그 두 개 다 답 아니요. But don't be deceived by that because neither of those are answers. 필요한 거지. They're necessary. 아니, 부모님들 경험을 얘기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 얘기가 필요한 거지. 그 답은 아니란 말이야. And the parents, they talk about their experience and yes, that is needed, but it's not the answer. 아니, 선생님들이 당연히 그러면 그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요. And teachers rightfully need to teach. 당연한 거지.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 알아야 rightful, 돼요. But it's not the answer. 망대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The bartisan, that's something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It's given by God. 조금씩만 기도 시작해도 돼요. Little by little, just begin praying. 이게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그 포럼이고 내용입니다. That's the form and content that you must hold to for the first week.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어쩔 수 없거든요. 불신앙이 자꾸 생기나. And so, in one sense, you have no choice. Unbelief keeps on forming.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쌓이가 이 망대가 되지면 큰일 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꾸 이기게 해주는 거죠. If that stacks up and become your partisan, you will be in trouble. But you are still God's child, so God will continue to help you overcome. 그러나 아무리 성공해도 보세요 지금. And so, no matter how much they succeed, look at this. 히틀러 같은 이 망대가 되고. Hitler, this became his partisan. 성공했는데. 히틀러의 망대는 딴 거요. Even though he had success, Hitler's partisan was something else. 뭐 스탈린 알잖아요, 보세요. And you know about Stalin. 성공했잖아요. He did succeed. 근데 이 사람 망대는 딴 거요. But his partisan was something else. 나중에 막 비참하게 죽이고 죽는 거예요. And later on, he pitifully killed others and pathetically died himself. 완전 막 지구를 피로 물들이는 거의 막 정신 이상적인 대목이에요. Said he completely went crazy and turned the entire world into a bloodbath. 이렇게 됩니다. And so this is what happened. 그래서 렘넌트는 절대로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And so remnants don't be deceived at all and don't be shaken. 두 번째입니다. Number two.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Acts 19 verse 1 through 8. 자, 여러분의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What is it that you must restore? 초대 교회가 가진 게 뭘까요? What is it that the early church had? 쉽게 말하면 요 부분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대로를 재현시킨 겁니다. Simply put, Acts 19 verse 1 to 8 is the exact reenactment of what took place in Mark's upper room. 자, 렘넌트는 항상 기억해야 두 번째 거. And so the second thing, our remnants must always remember. 응답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로 시작해라. Irrelevant of the answers, wherever you are, begin praying on your own. 그러면 나중에는 분명히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Then later on, God will absolutely give an important answer to your thoughts. 이거 좀 습관돼야 돼요. And so get into the habit of. 이게 습관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There are too many people who have not made this their habit. 특히 우리 중위자분들, 우리 목사님들은요. 항상 기도해서 답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합니다. Especially our church officers and pastors always praying first and gaining the answer first is important. 그 자세히 보라니까요. 두란노 전도 운동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Look carefully at this. Before they evangelized in Tyrannus Hall, they did this first. Acts 19:1-3. 꼭 기억해야 됩니다. You must remember. 이거는 시간 뺏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And so it doesn't even take time to do that.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 세 개. And then there are three words that our remnants must hold to. 요한이 준 세례. It was the baptism of John. 물 세례 우리 봤잖아요. That is talking about the baptism of water. We know that. 성령 세례. An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 성령 눈에 안 보여 성령 세례. And we can't see the Holy Spirit with our own eyes, but it's the Holy Spirit's baptism. 그래서 모든 일어난 결과. And so all the results that arose. 좋은 거면 나쁜 거겠죠? Good and 모든 일어난 결과는 시작이다. All the results are the start. 아, 여러분 어려움 왔다 시작입니다. A hardship has come, that's the start. 응답 왔다 교만할 거 없어요 시작입니다. An answer has come, no need to become. 낙심할 arrogant. 거 없어요 시작입니다. No reason to become discouraged, it's the start. 지금 굉장한 두 사람 만남은 시작입니다. That it was the start of the meeting between these two tremendous individuals. 그래서 렘넌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여러분 이거 미리 보고 내가 딱 학생들하고 포럼한다든지 선생님들하고 포럼한다든지 할 때는. 그는 굉장한 응답으로 나중에 와요. And so even if just one of you remnants are able to do, think about this ahead of time and do 4 months ahead of time with your teachers, then later on that will come back to you as tremendous answers. 거의 놓친다니까요. But so many people lose hold. 놓치지 of this. 마세요. Don't lose hold. 그래서 remnant 때 제일로 문제가 뭐냐? 자꾸 의심 생기는 것이. And so during the remnant years, what's the biggest problem? You keep on doubting. 그럴 수밖에 없어요. But you have no choice. 근데 여기 이제 시간 지나서 remnant 끝을 내야지 시간에서 어른까지 가버리면요. 여러분 이제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응답이 왔다가 갔다 하는 거예요. And as time passes, you have to end that during your remnant years. But if you extend that into your adult years, then you're always going to be going back and forth whether the answers come or not and be shaken. 그래서 그 말씀 쭉 붙잡은 사람들 말고 초창기 때 우리한테 왔다가 그냥 은혜 못 받고 무너진 사람 많아요. And so not those who continuously hold to the word, but there are people who flocked to our organization at the very beginning and they left it without receiving grace and their lives crumbled.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That they have no control over. 그 사람에게 들어가져 있는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Because the partisan that they had built crumbled. 여러분 새로운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And so you have to build this new partisan. 렘넌트는 이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And remnants, you must make this. 왜냐,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분명히 돼 있어. Why? Because absolutely, he said he has raised you. 저 마지막에도 베드로 통해서요,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렀다고. And even at the very end, through Peter, he says, "I have called you to declare this light." 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And we see a lot of these very important concepts. 자, 셋째 주는 뭡니까? What about the third week? 셋째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나옵니다. Then in our third week, we see the very important guide sign or the signpost. 두란노 운동입니다. It was a Tyrannus Hall movement.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이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이정표가 보여요. Whether you receive answers or not, if you make this time of prayer for yourself, then absolutely you'll see these signposts.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Acts chapter 19 verses 8 through 20. 아시죠, 두란노 운동. That you're familiar with the Tyrannus movement. 자, 이 순서 보세요. And look at the order here. 렘넌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Remnants, don't lose hold of this. 믿음과 실력을
동시에 that at the same time having skill and 지금부터 faith, starting now.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이 같이 보이는 that you have to see the things of the world and God's things together. 자, 다윗처럼 영력과 실력을 같이 갖추는 like David you are equipping yourself with skill and with faith. 이게 첫 번째입니다. This is the first thing.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응답부터 먼저 받는 Then no matter where you go you receive answers first.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곳곳에 이제는 지나가는 이정표들이 나옵니다. Then you'll be able to see these signposts in front of you. 자, 굉장히 중요하죠. It's very important. 마지막 사역을 두고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준비한 거 이겁니다. That with his final ministry he prepared. It was this, Acts 19. 앞에 여기 나왔죠. We saw that in the previous. 자, 이때부터 두란노에서 집중 캠프 일어납니다. From here they were able to do intensive camp. 자, 여러분들에게는 렘넌트가 길러야 될 힘이 뭐냐? 집중의 힘입니다. Then what kind of strength must our remnants really hone? It's their concentration. 예, 중요한 이정표와 일들이 나타날 때는 흔들리지 말고 집중해라. When important signs, when important things happen, don't be shaken by that, but concentrate.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And we see some very important words. 회당도 나옵니다. We see the synagogue. 석 달 동안 나옵니다. We see 3 months. 2년 동안 나옵니다. And 2 years.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그거 뭡니까? Then what's a very important word here? 하나님의 나라. God's kingdom. 이게 집중입니다. And they concentrated on that. 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And the people in this world they don't know God's kingdom comes upon your studies. 막 석 달 동안 담대. And so for 3 months boldly. 나중에 2년 동안 했더니 두란노 전체 말씀을. And later on, when we did this for 2 years, we saw the word movement spread throughout that entire region. 그 뒤에 나온 게 뭡니까? And what happened? 로마도 afterwards? 보아야 돼. I must see Rome as well. 미래입니다. It's the future. 이렇게 미래 캠프가 탁 나오죠. In this way you see the future camp. 다음 달에는 렘넌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And these are the very important order that our remnants must not lose hold of in the next month.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표입니다. Now your goal. 앞으로 렘넌트에서 많은 응답 볼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In the future, many answers will come through our remnants.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언제 이 말이 나왔습니까? Now, when did these words come out? 바울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 속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As Paul was on a ship, he met a storm, and God said this to him.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4절. Acts 27 verses 10 to 24. 바울아, 두려워 말라. Paul, do not fear. 언제 말입니까? When? 풍랑 속에서요. In the midst of the storm. 왜 풍랑 만났습니까? Why did he face that storm?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That Paul was going to be judged in Rome as a criminal. 그때 큰 풍랑이 몰아친 겁니다. At that time, a great storm arose.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At that time, God said to Paul, 바울아, 두려워 말라. Paul, do not fear. 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이 말을 전달했더니 듣는 사람에게 전부 믿음이 생기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And when he relayed these words, the works took place where the hearts of the people were settled down and the storm subsided. 세상에 관한 교훈. That it's a lesson for the world. 감옥소는 죄인이 가는 곳 맞죠? That prison is a place for prisoners, criminals. 그런데 이단 누명선자도 갑니다. But it's also a place where people who are falsely accused of being heretics go as well. 틀린 사람도 있지만은 맞는 사람도 있어요. There are people who did wrong, but there are people who didn't. 바울은 아무 잘못 없는데 지금 재판받으러 가고 있는. That Paul had no wrongdoing, but right now he is going to stand trial. 세상이 그렇습니다. That's what the world is. 그래서 렘넌트는 흔들리거나 낙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상이 그래요. And so remnants don't become discouraged, don't be shaken. That's what the world is like. 두 번째입니다. Number two. 풍랑을 만났어. He faced a storm. 렘넌트가 깨달아야 될 난파선의 교훈. That we must, what remnants must remember this. It is the lesson of the shipwreck.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아요. That people do not believe in God's word.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People don't think of the pastor's words 그렇죠. are important. Isn't that so? 뭐 목사님 똑같은 사람인데 뭐 중요하지 않아. Oh, the pastor's a man just like us. It's not. 아니 내가 말이야 뭐 목사님보다 공부 더 많이 했어. Oh, I've studied more than the pastor. 맞습니다.
실력도 더 있어요. And you probably are more skilled than him. 그러니까 뭐 말 들을 필요 없어. So there's no reason for you to listen to him. 대부분 그렇습니다. Most people think that way. 그래서 바울이 말하니까 바울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And so when Paul spoke, they completely disregarded his words. 바울은 기도의 사람인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날 것 같다. Paul was a man of prayer. He said that we are going to face a storm. 예, 여기서 쉬었다가 풍랑이 지나고 가는 게 좋다. And so let's rest here and then set sail after the storm. 그랬더니 그 배는 죄수들을 태우고 가는데 276명 죄수도 타고 있어요. And so that was a ship only for criminals, and there were 276 criminals on board. 그러니까 그냥 배가 아니죠. So it's not just any ship.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And there are also government officials on that ship. 그게 이제 백부장 책임져 가지고. And also a centurion was the highest ranking. 배를 빌린 기 때문에 배 선장도 있어요. And because they had borrowed, they rented this boat, there was also the ship captain. 그다음에 그 배가 그 돈을 주고 빌린 거기 때문에 선장도 있고 배 주인도 선주도 있어요. And they had rented that ship, and so there was also the captain of the ship, but also the owner of the ship. 그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And so Paul said. 그랬더니 전부 다가 아 그 아니다. But all of them said, no, that's not it. 우리는 빨리 페닉스로 가자. That we had to quickly go to Phoenix. 그저 그게 시기가 좋가면 좋은가 봐요. 페닉스로 가자. It's probably good to harbor there, and so they said we have to go to Phoenix. 아무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 And so no one listens to the words of the praying servant of the Lord. 자, 이게 하나님 일으킨 사건이죠. 가다가 풍랑을 만난. And so God raised this event. On the way, they faced a storm. 14일 동안 풍랑 쏟아지는데.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돼. For 14 days they were swept up in that storm and they could not determine whether it was day or night. 여러분 강풍 풍랑이 막 비오고 몰아치면 밤이 낮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이. When a great storm arises and it's raining all the time, you can't tell whether it's night or day. It was that kind of situation. 그런데 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 But the ship was continuing to sink. 어떻게 됩니까? Then what's going to happen? 배 가라앉으면 다 죽죠. If the ship sinks, they all die. 그때 일어난 이 재앙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The disaster that arises at that time, nobody can block. 백부장이 막을 수 없어요. The centurion cannot block that. 돈 많은 배 선주가 막을 수가 없어요. Even the very wealthy ship owner cannot block that. 기술이 좋은 선장이 막을 수가 And 없어요. And even the very skilled ship captain can't block. 이 재앙은 못 막다니까요. That these disasters are you can't block them.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And at that time, God gives His word. 바울아 두려워 말라. Paul, do not fear.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해. You will stand before Caesar. 그래서 바울이 이 모인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And that's why Paul said to the people gathered there, last night an angel of the Lord stood by my side and said,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God told me that I must stand trial before Caesar. 그리고 이 사람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 말도 믿었는데 25절에 많은 풍랑이 잠잠하게 It really put their hearts at ease, and so that's when the storm subsided. 어떻게 되겠어요? And then what happened? 바울이 재판도 받으러 가기 전에 세계 복음화 역사는 Even before Paul went to go stand trial, the works of world evangelization took place. 이게 렘넌트가 누리는 응답입니다. This is the answer remnants enjoy.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결론 내면 돼요. Now we can come to one conclusion regarding all of this. 어떻게 말입니까? How? 기도로. Through prayer. 이 모든 결론은 기도로 하나님. And the conclusion to all this is praying before God. 행함이 중요하다는데 행함은 그 뒤에 겁니다. Yes, acts are important, but acts come after.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단어 안 써요. 행함 이거는 그 뒤에 거예요. And the people of God don't use words like that, but works, deeds.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응답이 와야 되니까. Because an accurate answer must come first. 여러분 꼭 전도에 성공하려면요. 응답이 먼저 와야 돼. If you really want to succeed in evangelism, then answers must come first. 기도. Prayer. 기도를 알면 모든 것 움직일 수 있어요. If you know prayer, you can move all things. 세 가지를 움직입니다. That you move three things. 보좌를 움직입니다. You can move the throne. 우주를 움직입니다. And you can move the universe. 세상을 움직입니다. And you can move the world.
엄청나지요. It's tremendous. 이거부터 렘넌트가 배워라. And so remnants begin to learning this first. 당당해도 됩니다. 흔들리지 마라. You can be bold. Don't be shaken. 어떤 사람 그런 얘기했어요. Some people said. 목사님 렘넌트에게 너무 많이 힘을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더 줘도 돼요. And pastor, I think that you're encouraging our remnants too much. I could encourage them more. 아, 너무 렘넌트만 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보다 100배로 더 해요. That you're favoring the remnants so much. No, I should be doing this 100 times more than I'm doing right now. 그래서 다음 달에 여러분이 포럼 해야 될 내용입니다. And so this is the content by which you must have forum next month. 그래서 특히 선생님들에게 조금 부탁드립니다. And so I want to give this special request to the teachers. 이거를 기도 수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 다 얘기 안 해도 돼요. 렘넌트하고 진정한 포럼이 돼야 돼. That you all have your prayer journal, so you don't have to talk about the content too much. Have true forum with the remnants. 좀 미리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네, 계속 준비하세요. And prepare in advance. Prepare all week long. 그러면요. 반드시 응답될 포럼이 나옵니다. Then absolutely you'll find a forum by which you'll receive answers. 저는 이 종이를 일주일 들고 다닙니다. And so I carry this stack of papers all along. 어디든지 들고 다닙니다. That I take it everywhere I go. 이 속에 제가 설교해야 될 내용도 다 있습니다. Then all the sermons I have it in these papers. 일정 기억에 다 있습니다. I have my schedule as well. 이거 하나로 딱 묶어서 거의 그냥 24 들고 다닙니다. And so I carry this bundle around almost 24 hours a day. 예, 같이 식당 갈 때는 안 들고 다니지만요. 혼자 식당 갈 때는 반드시 들고. I may not take it when I go to restaurant with other people, but when I go by myself, I always have this paper. 그 굉장한 기도에 많은 응답 받게 되죠. And I receive tremendous answers to prayer through.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확신이 들어가 버리면 세계 변화시키죠. And so if assurance goes into our remnants during your remnant years, you can change the world. 예,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Don't worry.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We give thanks to God. 렘넌트들이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망대를 만드는 파수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언약 잡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앙에 속지 않도록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중에 있는 렘넌트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하시면서 렘넌트 데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Let us sing hymnal 335 while we give our remnant day offering.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자막으로 나오는 계좌에 마음을 담아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 those of you who are participating online, you may give your heartfelt offering through the account number on the screen. 세상에는
정선연 선교국장 황관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렘넌트 대예배 마치겠습니다. Honganju will come up and give the benediction and we'll end the remnant d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calling our precious remnants to fulfill your precious plan. 말씀 주신 것처럼 실력과 영력을 겸비한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ike the words that you've given to us, may you work upon us to become remnants who have skill and spirituality. 기도로 기도의 파수꾼 되어 나의 망대를 준비한 우리 모든 렘넌트 되어지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They can really prepare their partners in the prayer and become your watchmen. 그로 이 풍랑만단 시대 살리는 모든 주역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And work upon them so they can become the main figures who are going to save this age tossed by storms.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give this precious offering. 복음 경제 회복되는 축복의 헌물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Work upon us so they become the blessing offering that will really be proclaim the gospel. 마음껏 2, 3, 7, 5천 종족 살린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fully enjoy the blessing of finances to save the 23 of nations and the 5,000 tribes. 특별히 복음 우리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specially bless our Hana Church being used presently for the sake of the gospel.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And the great love of God our Father.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And the inspiration, the filling, and the working, and the guidanc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렘넌트들과 Upon all the remnants who are listening to the word today. 전도 제자들 위해 Upon the evangelism disciples. 우리 하나 교회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And upon this Hana Church be both now and always forever. Amen. Amen.